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오우거 같은 경우는 데이모스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자, 요 녀석은 요 네 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모스로 제거하고 좋습니다. 자, 네 마리 치고, 자, 세뇌로 이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자, 늑대 25마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일단 살렸네요. 이렇게 성도 뺏었고, 자, 요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요 성에도 제가 건물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뺏기고 굉장히 아까웠었는데 요렇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 자, 자원창고 지어서 철광석이랑 목재를 확보해주고요. 자, 그리고 보자. 자, 여기도 미리미리 바랄라 같은 거 좀 지어주고, 하마미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 문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던전을 태클 타는 게 중요한데, 자원이 너무 없어. 자, 일단 다른 영웅부터 해봅시다. 자, 요 녀석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냅두고 다른 애부터. 자, 거드. 자, 지금이 6일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뽑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정찰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 풍차. 자, 여기 뭐 있는 거 아니겠지? 자, 그리고 별풍 공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도 올라가면 아마 성이 하나 있을 텐데, 자, 빈성이네? 일단은 빈성인데 요번 턴을 넘기면 아마 방어체제를 갖추겠죠?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세이브하고, 자, 요 군돌라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포탑이 3개네. 자, 일단 성이 지어져 있는 상태니까 요건 약간 어렵지 않나 싶은데, 자, 적군의 영웅도 스탯이 높은 상태에다가 마나도 많고, 자, 마나가 상당히 많은데, 네, 아, 유튜브요? 네, 아마 제 유튜브의 영상이 제 기억엔 1700개인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단은, 자, 원거리를 보호하면서 그냥 적당히 좀 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힘들겠다 이거. 자, 올리고, 자, 땅정. 아니다, 땅정 앞에 보낼까? 자, 땅정을 조금만 앞으로 보내자. 요렇게 보낸 다음에, 초음속의 기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 상태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포탑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 장님을 걸었죠. 자, 대신 얘는 파이어볼이 있네.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 높네. 자, 축복, 석갑, 장님, 뭐 요렇게 있는데, 자, 굳이 사이클로스 6마리한테 장님을 걸 필요가 있을란가? 자, 사이클롭스의 데미지가 24씩 6마리. 자, 장님을 한번 겁시다. 잠깐만. 자, 여기 괜찮은데? 여기다 파볼 한번 쓰자. 자, 여기다가 파이어볼 한번 쓰고 대기. 자, 위치가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위치여가지고, 자, 원거리 잡고. 자, 문제는 지금 주시자가 장님 상태에 빠져가지고 공격을 못한다는 건데, 야, 세네 진짜 세다. 자, 앞으로 나가서 몸으로. 자, 아, 사이클로스 죽었네. 자, 일단 사이클로스가 전부 다 죽은 상태고요. 베이모스가 저렇게 장님을 걸렸고요. 자, 이거 완전 망조인데, 자, 해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치료. 일단은 지금 고급 마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해제가 고급이었으면은 전부 대 상태 이상을 치료했을 텐데. 아, 참.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자, 이제 적군의 유닛들이 전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선 이제 축복, 뭐 마법 화살, 뭐 요런 거나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석갑이라. 자, 석갑 한방 쓰고요. 자, 고블린을 일단 때려주고. 자, 세 마리 일단 마무리하자. 자, 마무리 시키고.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성벽이 뚫려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성벽에 들어 성에 들어갈 때 두 턴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약간 조금 피해가 가중이 되는데, 일단은 석값 썼고, 그 다음에, 자, 마나 많으니까 파보를 한 번 더 쓰자. 자, 파보를 한 번 더 쓰고, 자,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자, 그리고, 자, 한 마리는 냅두고, 일단 베이모스. 자, 베이모스부터 일단. 근데 해제가 없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턴을 소모한다는 게, 그게 좀 싫어요. 자, 9마리, 5마리, 13마리. 자, 일단 제일 강력한 녀석부터 공격을. 자, 진짜. 아군의 유닛들이 전부 다 상태 이상에 걸려있어가지고, 완전 난장판이네. 자, 일단 해제. 해제를 써주고. 자, 거기다 또 여기 막고 있어. 얘 또, 왜 여기 막고 있는데? 대기. 자, 반격 좋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맞으러 올라와주는 친절함. 자, 일단 지금 그 베이모스의 위치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베이모스를 먼저 잡고, 자, 나머지 애들은 자, 요런 애들로 자, 적당히 상대를 해주도록 합시다. 주시자도 다 죽었네. 자, 요 녀석의 만화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피해가 좀 많았네. 자, 뭐 아무튼 요렇게 일단 잡기는 했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는 거. 자, 번개, 얼음고리 요렇게 마법을 뺏었고요. 보헤미아님, 프리님 어서세요. 그래도 아티팩트가 두 개 있었네. 자, 아티팩트가 일단 두 개 있었고요. 자, 건물도 많이 지었네. 자, 요 정도면은 요 정도면은 희생을 감수할 만하네. 괜찮은데? 자, 일단 보면 요렇게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마음에 드는 거는 마법사 길드가 3레벨까지 지어져 있어가지고 요게 제일 마음에 드네. 자, 거기다 아티팩트도 줬고. 자, 피해는 일단 컸지만 나름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수은약병도 그렇고. 자, 풍차 필요 없고. 철광석. 자, 여기 들렸고. 자, 유에나. 자, 시체나 한번 뒤져봅시다. 자, 턴을 넘기기 전에 건물을 지어주고. 자, 이놈의 목재랑 철광석은 나를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도 지을 게 없죠. 요런 거나 일단 지어놓고. 정계리님 리아이어.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턴 종료. 자, 잠깐만. 자, 이동력이 살짝 모자라서 다행이긴 한데 어디지? 여긴가? 아닌데? 여기구나. 자, 요그. 요그 오랜만이다.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요그가 요렇게 빈성을 노리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안 좋은 게 7일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란 말이지. 자, 있긴 하네. 있긴 하네. 그래도 자, 베이모스 일단 있고. 자, 요 녀석의 만화가 얼마나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 일단 성을 올린 다음에, 잠깐만, 선술집 있지? 오케이. 성을 올린 다음에 선술집에서 뽑는 영웅들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이스라. 라시카. 자, 일단 라시카. 자, 병력을 요렇게 뽑아주고. 자, 우프레틴, 이스라. 일단 요 상태에서 여기서 고블린 뽑고. 사람 고픈 괴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적군이, 그 적의 영웅이 마법을 뭔가 잘 쓴다, 뭐 그럴 경우에는 성을 뺏길 것 같고, 마법을 못 쓴다, 그럴 경우에는 막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랑가 또 모르겠네요. 네이트지키미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요렇게 막아보고.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일단 이 성을 뺏길 경우를 대비해서, 잠깐만, 가운데 누구 없나? 자, 가운데 누구 있지 않았나? 없네? 자, 오리스를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병력을 못 뽑는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데,
일단 내립시다. 자, 내려와서 방어 준비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니슨. 일단은 거니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에 공격할 만한 데 없으니까 자, 근처를 산책하면서 자원을 조금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자, 역시나 요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자, 사이클러스 동굴. 자, 요런 거는 좀 빠르게 후딱후딱 점령을 해야 돼. 자, 마력. 자, 여기서 이렇게 사기 증가. 자, 타이락소. 자, 역시나 요렇게 턴이 지나면은 방어용 병력을 뽑죠.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방어용이라고 해봐야 그래도 일단 성체는 지어져 있네. 자, 일단은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자, 앞으로 가서 없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자 네, 그렇죠. 자, 대기. 아, 근데 그 뽕이 그 뽕을 말하는 건가요? 전 그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필터가 뽕이 걸리는 게 전 그 마약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마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필터를 걸어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뽕을 말하는 거였나? A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앞으로 가서 자, 일단 대기하고. 네, 일단 마약 자체가 필터에 걸리기 때문에 뭐 그 여러 종류의 마약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마리화나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필터에 걸리니까 그 중에 하나로 뭐 그런 식의 의미로 필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마리화나 써지네? 네, 써지네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 아무튼 자, 성벽이 뚫렸기 때문에 잡아주고 자, 요렇게 자, 새로운 성을 점령을 했죠? 자, 이 성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방어병력이 없다시피 건물이 거의 다 안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일단 시청을 지어주고 자, 틈날 때 자원 창고를 지어줘서 자원을 조금 확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한 녀석이 킬고 라시카. 얘는 일단 방어용이고 자, 킬고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세이브. 자, 세이브를 수시로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언제나 그 고전 게임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 튕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브를 수시로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내려가고. 네, 아, 지하의 던전. 자, 그리고 턴을 넘기 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목재, 철광석 그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을 수 있는 게 없어. 자, 지을 수 있는 게 없어. 아, 네, 그러게요. 채팅창에 뭔가 하트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 이러면 곤란한데. 달련하니 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됐고 자, 요 상태에서 턴을 넘기 잠깐만.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얜 뭐지? 자, 일단 여기 예상대로 공격을 해왔는데 자, 요거를 포탑으로 막아주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아, 이게 안 되겠죠, 아무래도? 적군에 세뇌도 있기 때문에. 아, 씨. 아, 막긴 개뿔. 자, 성벽이 한 턴 만에 바로 돌파됐네요. 자, 아, 참. 적군의 공성술이 고급이네. 자, 이건 뭐 피해 거의 못 주겠네. 네. 그러게요. 제 생각도 적군의 마법사가, 그러니까 적군의 여웅이 마법을 잘 못 쓰고 괴조를 포탑으로 잡은 다음에 나머지를 천천히 요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 야, 한 방에 그냥 뚫려버렸어.
자, 지렁이의 달. 일단은 뺏긴 성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닿을, 아, 한 칸 모자라. 잠깐만, 이동력 조금 올리는, 막 그런 거 없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를 요번 턴에 칠 수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유닛들을 안 뺏길 수 있는데, 아, 요거 못 치면 안 되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그 성에다가 이 자식은 버리고 올걸 그랬다. 요 녀석이 속도가 4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로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그냥 잘라버리자. 아, 잠깐만, 자르기 아까운데? 잠깐만. 여기서 영웅을 뽑아가지고, 자, 여기서 선술집에서, 잠깐만, 선술집. 어? 아! 자, 선술집을 못 짓는 성이었네요, 또, 하필. 아, 이런.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엔 잘라야 된다는 건데, 자, 잘라버립시다. 자, 자르면은 아마 다음 턴에 성을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김효 박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는 성문이 바로 뚫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과연. 아, 씨. 아, 역시 공성술이 고급이라서. 야, 저거 정확도가 장난 아니네. 막을 수가 없어. 자, 일단 대기 한번. 자, 여기 가고. 여기. 자, 방어. 자, 여기. 자, 일단은 포탑의 두 번째 턴까지는 왔고요. 자, 공성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 어? 자, 얘 턴 왔네? 아, 자, 세네. 자, 요렇게 일단, 자, 성을 뺏겼고요. 자, 아까랑은 다른 점이, 요 녀석이 지금 이동거리가, 자, 보시면 요렇게 한 턴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됐죠? 자, 그치만 우리 오리스가 지금 이 베이모스 한 묶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을란가 모르겠단 말이죠. 자, 일단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피해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인데. 자, 일단 가봅시다. 신생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 히어로즈 방송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하는데, 요렇게 금요일날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내일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보충방송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은 방송을 쉰다는 거. 자, 보자. 일단 요거는 파보를 날리는 게 적당하려나? 135. 300. 네. 아, 반격을 걸어서 여러 번. 자, 반격이 지금 고급이었나요? 아, 그러네. 네, 반경이 지금 고급인 상태네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보내는 게 낫겠다. 자, 고급 반격을 걸고 앞으로 일단 보내겠습니다. 자, 요걸 잡으면 문이 닫히는데 일단 원거리가 없으니까 잡아도 상관없겠지? 아, 황금알이 있구나. 자, 그러면 아무거나 쳐도 상관없겠다. 자, 얘 누구지? 오리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도 포술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잡을까, 요걸 잡을까? 34에 6마리, 38에 1마리, 요게 낫겠다. 미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두 마리 남았어. 잠깐만. 자,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자, 일단은 59가 남아있구요. 자, 이거 부활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겠는데?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마법 한방 쓴 다음에 대기를 타겠습니다. 자, 파볼 한방 쓰고 여기다 한방 쓰고 대기. 아, 마법 거부. 아, 그거 괜찮네. 네, 그거 괜찮네요. 자, 일단은 이제 들어갑시다. 자, 죽겠는데? 자, 요번 턴에 왠지 죽을 필이죠. 자,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